이제는 이수진 의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 속의 인물이죠. 이수진 의원이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이 다시 또 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용은 발단은 현직 부장판사가 이 재판에 나와서 한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이수진 부장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재판 연구관보다 1년 먼저 전보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은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재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죠. 자, 이날 김영학 부장판사가 나서서 증언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수진 의원이 주장하는 거, 자신이 지금 이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반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게 주장이거든요. 불이익 내용은 이거예요. 재판연구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원래 3년 임기인데 2년만 하고 대전지법으로 지금 좌천 발령을 받은 건 자신이 바로 그런 그 부분에서 지금 그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학 부장판사가 당시 어떤 걸 했냐면 인사총괄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자료를 갖고 나온 거예요. 어떤 자료냐 하면 평정, 그러니까 재판연구관이 얼만큼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 이 보고서인데요. 보면 이 김영학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건에 불과했다, 보고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판연구관의 일이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상고심에서 그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6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자료를 보여주면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결코 사법농단에 대한 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증언을 한 겁니다. 네, 뭐 굉장히 발끈하는데요. 지금 이 의원이 발끈하는 다른 목소리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동기 법관들이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대법원 연구관이라는 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기 160명 중에 30명 정도가 발탁이 됩니다. 그 한 11년 동안의 근무 평정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발탁이 돼서 대법원 연구관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2년째 일을 못하니까 내보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핵은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법관 탄핵의 1호 중 한 명이라고 지명을 한 사람이 그 증언을 한 그 판사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 대한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법관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입법부가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관이 뭔가 불법을 저질렀거나 뭐 농단을 했거나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지 그게 탄핵이 되는 것인데 그랬다 그러면 진작에 이제 사실은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탄핵의 시작점,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시작점이 사실 이수진 의원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발언하고 나서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사적인 어떤 평가를 탄핵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것을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의원의 어떤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인 어떤 보복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심한 모욕감을 줬다. 그래서 나는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진중권 전 교수도 이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미디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변호사님. 저도 좀 그렇게 진중권 교수 쪽 의견에 저는 동조하는 편이에요. 자, 보시면은 사적 고수의 수단으로 합니다. 이수진 의원. 뭐 왜 사적 고수라는 얘기를 했냐. 김연학 부장에 나와가지고 이수진, 쉽게 말하면 이수진 의원, 저 의원이 재판연구관에 일 못해서 불이익 받은 거지 블랙리스트 때문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탄핵을 얘기하니까 사적 고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이제 저 김 교수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탄핵이 헌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거든요. 김현학 부장, 퀴즈 하나 낼게요. 그날 증인했던 김현학 부장의 사법농단 수사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네. 모르시죠? 아닙니다. 그날은 참고인 증인으로 재판장 쓴 거예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하고 나서 사법농단 수사한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다음에 저 법원행정 차장까지 수많은 고위법관들이 피의자가 됐습니다. 구속,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와중에서 김현학 부장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죠? 검찰이 그렇게 수사했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탄핵하시려고요? 뭘로요? 이수진 부장은 본인 스스로, 저 의원 스스로 부장판사 오래하고 동기 160명 중에서 30명 안에 든 우수한 법관이었다면서요. 근데 이걸 모르시나요?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거다. 차라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늦어지니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 지금 죄송합니다. 뭐 이미 그만뒀지만 지금 현직 법관 중에서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모 부장이라든지 몇 분 있어요. 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옳다 그르다에 따라서 법적인 요건은 맞아요. 왜? 어쨌든 지금 피의자니까 법을 위반한 게 현재로서는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김현욱 부장은 피의자도 아닌데 뭘 근거로 나는 탄핵을 하겠다는 거지? 알다가도 이해가 안 간다. 좀 가르쳐 주시라. 라고 이수진 의원에게 좀 묻겠습니다. 네,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 이제 이수진 의원은 탄핵, 판사 탄핵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네. 사실 뭐 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탄핵 자료가 모아질지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되려면 뭔가 법률을 위반하고 뭐 농단한 증거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탄핵을 충족시킬 만큼의 것이 충족이 충분하게 이제 공급이 될 수 있을지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3분의 1이면 발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절반이면 사실 탄핵합니다. 국회의원.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독립적인 헌법기관들이에요. 이수진 의원이 이걸 발의한다 그래도 발의할 때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10명부터 이제 사실상 이 10명에 관련된 동의를 받아내는 작업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저는 거의 자신의 어떤 사적인 어떤 보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동료 의원들의 어떤 지지나 협력을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수진 의원뿐 아니라 본인도 이 사법농단, 이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탄희 의원입니다. 근데 이탄희 의원이 잠시 국회를 떠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많이들 인터넷상에서도 좀 논란이 됐어요. 무슨 네. 일이죠? 이탄희 의원이 그 원래 공황장애가 있었고 공황장애가 있다는 거를 뭐 지인들은 알고 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던 사실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국회 개원했잖아요. 개원하자마자 지금 공황장애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잠시 좀 쉬다 오겠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7년 2월 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관들의 뒷조사를 하라라는 지시를 이제 거부를 해서 사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2년 동안이나 억지로 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생긴 어떤 정신적인 그런 그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잠복해 있다가 국회의원 나면서 다시 또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좀 떠나 있겠다. 건강 회복을 한 다음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랐습니다. 네, 뭐 사실 이탄희 의원이 괴로웠다 이런 고백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배신감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감정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뭐 뒷조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재판의 여러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뭐 일단 좀 치료를 받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글쎄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좀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의원들 중에서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좀 있어요. 그죠? 몸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현실적으로 다른 건강한 의원들만큼 열심히 할 수 없었던 저 처지에 처했던 의원들은 심심찮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탄희 의원의 얘기가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대부분 과거에 보면 그런 의원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몸에 어디가 안 좋아서 지금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아마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이탄희 의원은 이건 이제 스스로 밝히고 당과 유권자들과 저 지역 구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점, 이 점이 사실 조금 보면 굉장히 좀 새롭고 신선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몸이 아프다. 일종의 그래서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냥 넘어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이 됐고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의원인데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으니 그걸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그래도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이끌기 위해 등장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기본소득을 꺼내들면서 굉장히 당내에서도 당 밖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수정당인 통합당이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의 의제를 선점을 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의 어떤 가치를 확장한다는 점에서는 전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의 상태에 있으면서 사실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 실천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그래요. 2012년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데 상당히 기여했잖아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도 선거용이 아니라 실천되는 정책으로 전개되기를 바랍니다.